안녕하세요, 퐁세입니다. 오늘은 택배 뜯고 닦고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둘다 세일할 때 구매한 거예요. 이거는 요요리와 친구들인데 요요리 작가님이 이번에 캐릭터를 바꾸시면서 기존 제품들을 엄청난 가격으로 할인을 하셨어요. 근데 손이 느려서 사고 싶었던 키스컵과 마트는 못 샀지만 다른 것들을 조금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소이에서 구매한 건데 소소이도 세일할 때 구매했어요. 할인율이 엄청 크지는 않았고 10%에서 2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택배 한개 뜯고 닦고 한개 하고 택배 한개 뜯고 닦고 한개 하고 이 순서로 해볼게요. 먼저 요요리와 친구들을 뜯어보겠습니다. 작가님이 덤을 엄청나게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다 덤인 것 같고 우선 이 봉투를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있던 게 제가 구매한 거예요. 이렇게 스티커랑 마테를 구매했는데 이 마테가 원래 한 가지 컬러가 더 있었거든요. 핑크인가 브라운인가 해서 다섯 가지 컬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세트가 품절이 되어서 이렇게 단품으로 샀습니다. 근데 방금 이거를 뜯어보다가 알았는데 이거 스티커팩 샀던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제 하울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억이 안 나네. 우선 이거는 블러 구름 모조지팩입니다. 네 가지 컬러가 세 장씩 들어있고 칼선이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블루, 그린, 핑크, 퍼플입니다. 무난하게 쓰기 좋은 디자인이고 컬러도 은은해서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두 장은 집안일을 해요 스티커 2종이에요. 먼저 요리를 해요 스티커. 엄청 여리여리한 컬러 유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 알파벳도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장을 봐와서 요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청소를 해요. 이 고양이 캐릭터도 너무 귀여워요. 여기도 알파벳 들어가 있고 먼지도 귀엽게 그려주셨어요. 이게 아마 제일 최근에 나왔던 스티커인 것 같아요. 다정한 일기 스티커팩입니다. 이렇게 패키지 귀엽게 되어 있고요. 실 스티커 4장에 투명 스티커 2장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칼선 없는 투명 스티커이고 이렇게 라인으로 들어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초록 다방 스티커. 이 스티커팩은 색감이 조금 차분한 것 같아요. 이건 아마도 토마토 에이드 이런 것 같고 카페를 찾아갔는데 닫혀 있어서 지금 울고 있나 봐요.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로키 가게 스티커. 이 강아지 캐릭터도 너무 귀여운데요? 이때 아마 처음 나왔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디저트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알파벳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의 추억 스티커. 이거는 고양이가 주인공인 스티커예요. 이렇게 개구리 삼총사가 노래 부르는 것도 귀엽고 빨간 원피스 입은 것도 귀여워요. 마지막은 행운 배달부 스티커. 이것도 색감이 여리여리해요. 생각해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스티커들이랑 표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워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은 컬러 스티커팩 레드 앤 그린 뜯어볼게요. 실스 4장에 모조지 6장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사각 모조지인데 토마토, 클로버, 식빵입니다. 이 모조지를 보니까 이 팩을 안 샀던 것 같아요. 먼저 방울방울 토마토 스티커. 이거 색감이 진짜 진하고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알록달록한 토마토들도 있고 토마토 커튼도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락 소풍. 이거는 벚꽃 시즌에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올해는 벚꽃 다꾸를 거의 못했어요. 아, 하나도 못했나? 벚꽃 다꾸를 왜한 기억이 없지? 이렇게 소풍 나가서 도시락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운 판다 스티커. 검정 판다도 있고 초록 판다도 있네요. 클로버 색깔이 된 판다가 있습니다. 판다 옷 입은 요요곰도 있어요. 마지막은 포근포근 식빵 스티커. 이렇게 창문 있고 자전거 타고 이런 감성이 너무 좋아요. 식빵에 딸기잼을 발라서 우유랑 같이 먹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구매한 스티커이고 마트에도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레드가 아니라 브라운이었네요. 그러면 컬러를 다산 건가? 몇 가지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네 가지 컬러이고 이렇게 붙이니까 더 예쁘네요. 아가일 체크 바탕 위에 리본이랑 꽃이 들어가 있고 위에 흰색 레이스가 있습니다. 이 동글동글한 레이스 라인이 너무 귀여워요. 비침이 있는 쉬폰 커튼 같은 느낌입니다. 요즘 폭이 15mm인 마트도 잘 쓰고 있는데 이게 폭이 15mm이거든요. 여기저기에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컬러감이 차분해서 가을 다꾸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주신 것도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우선 이거는 키스컷 수분이에요. 이거는 좀 최근에 나온 건데 블럭 알파벳인가? 이렇게 네모네모 칼선이 들어가 있는 알파벳이에요. 흑백이랑 컬러 버전. 그리고 이것도 좀 최근에 나온 건데 꽃 모양 숫자입니다. 어잉? 근데 이거는 0부터 2밖에 안 주셨네요. 이거는 0부터 9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클로버 모양의 숫자. 이게 컬러가 더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데님 느낌의 컬러랑 가을 느낌의 컬러예요.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키스컷. 이렇게 소분도 같이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요요리가 캐릭터가 리뉴얼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사람 캐릭터가 나옵니다. 다꾸 카드를 주셨어요. 이 카드를 소유한 당신 다꾸 능력치가 상승했습니다. 귀여운데요? 그리고 아까 팩에 들어있던 모조지랑 이렇게 기존에 판매하시던 모조지들을 조금씩 넣어주셨어요. 이거는 사각도모송? 이것도 모조지? 오잉? 그리고 팩도 넣어주셨네요. 아, 이 팩을 넣어주신 게 아니라 안에 스티커가 많이 들어있어요. 흑임자 스티커, 흑임자 디저트 먹을 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다꾸 스타그램, 이런 다꾸 컨셉은 언제든지 잘 쓰는 것 같아요. 홍시 스티커,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 가을에 나왔던 거고요. 검은 토끼의 해, 이걸로 다꾸 영상 찍었던 것 같은데 완전 추억이네요. 가계부 스티커, 아 가계부는 꾸준히 적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해바라기 스티커, 이것도 다꾸했던 기억이 나고요. 옥수수 농장, 이것도 다꾸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 얼굴 들어가 있는 모조지랑 하트 블러 블루 그린 마스킹 실 그리고 눈송이 모조지 데코 스티커 1도 주셨습니다. 이거는 유광 재질이네요. 그리고 이것도 더미예요. 엽서 사이즈 스티커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길쭉한 실이었습니다. 이거는 건강 스티커 영양제 챙겨 먹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체리 스티커 코팅이 화려해요. 이거는 공원 한 바퀴 운동한 날 먼슬리에 붙이면 귀여울 것 같아요. 이거는 인형의 집. 컬러가 되게 코지하죠? 마지막은 해피 스티커입니다. 요런 비즈가 귀여워요. 이렇게 덤을 엄청나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요요리 스티커들로 다꾸 한번 해볼게요. 무슨 스티커를 쓸까 하다가 앞에 했던 다꾸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저번에 할로윈 다꾸 할 때 자리가 없어서 카페 얘기를 다 못 썼는데 쓰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카페 다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카페 스티커들 중에 골라볼게요. 이것도 카페 느낌인데 이거는 크루키가 조금 메인인 것 같아서 이걸로 써볼까요? 초록다방 스티커? 요 마테도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초록색 아니면 브라운. 초록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초록을 붙여도 무난할 것 같고 브라운을 붙여도 예쁠 것 같네요. 마테 컬러가 고민인데 브라운을 붙이고 이따 모조지 연두색을 같이 써줄까요? 우선 마테는 브라운으로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윗면에 마테 붙여줬고요. 제가 평소에 붙이던 마테들은 대부분 20mm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15mm라서 조금 얇습니다. 그래서 모조지나 다른 걸로 공간을 같이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완전 메인 피스네요. 우선 큼직한 아이들을 자리를 잡아주고 마테를 위아래 둘 다 붙일까? 아니면 오늘도 등장한 포슬 마테 요거 카키 컬러 아래에다가 한번 붙여줄게요. 아무것도 없으면 또 조금 허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얇은 거라도 하나 붙여볼게요. 스티커에 카키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마테랑 잘 어울려요. 위치를 좀... 우선 대략적인 배치를 해보고 바꿀 거예요. 이런 느낌? 여기 위에가 좀 허전하죠? 이렇게 머리 위에 선반이 있는 것처럼 붙일까요? 별로인가? 우선 구름 모조지. 연두색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비스듬하게 붙이고 이 선반은 어디 붙이지? 선반을 아래 붙여도 될까요? 여기 집 선반 너무 귀엽다. 이게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얘가 자꾸 쫓겨다니네? 아니면 여기 위에? 이게 여기 있는 게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요. 여기를 한번 끊을 게 필요하니까 그냥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왠지 저런 건 끝에 있어야 예쁠 것 같았는데 선풍기도 붙이고 여름이랑 잘 어울린다. 선풍기가 있어서
이제 나머지는 데코인데 조금 허전해 보이죠? 그러면 이 노란색도 붙여요. 이쪽에도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여기? 그냥 여기에 붙여주고 각도가 둘 다 똑같으면 별로인 것 같아서 얘를 수평 맞게 똑바로 붙일게요. 됐어. 이제 데코를 붙입니다. 이런 것도 너무 귀엽네요. 근데 스티커 한 장이랑 모조지 두 개 붙였는데 그래도 어딘가 좀 허전해 보여요. 뭐를 더 붙여야 될까? 이런 라인도 있네요. 여기를 한번 나눠줄까? 이런 작은 피스도 칼선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허전한 부분 있는 게 싫어서 최대한 채웁니다. 이렇게 해서 스티커 한 장 다 썼고요. 우선 알수스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꽉 찰 수도 있어요. 이거는 수프님의 아장아장 체입니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노랑? 은은한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좀 이건 너무 연한 것 같고 이걸로 해볼까요? 아, 이날 갔던 카페 이름을 붙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카페가 사사산스예요. 사사산스. S가 4개나 들어갑니다. S가 3개밖에 없어. 그러면 컬러를 다르게 해야겠다. 아까 저 연노랑은 너무 연한 것 같아서 이걸로 붙일까요? 여기는 좁을 것 같은데? 역시나 좁죠?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후백 처리가 있으니까 여기 위에 붙일까? 여기가 글씨 쓰기 좀 애매하니까 그냥 여기를 채울까?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이면 들어가요. 클로버까지 같이 붙이기 위해서 이 아이 위치를 조금 재정비를 해줍니다. 이렇게 같이 붙일게요. 그리고 이쪽에는 산스. 여기가 너무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많이 남긴 했어요. 우선 이렇게 제목 붙이고 여기 이 럭키를 같이 붙여볼게요. 우선 대충 칼선을 넣어서 여기 스티커에서 떼낸 다음에 가위로 정밀하게 자를게요. 이 스티커 대지를 통째로 자르면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떼서 이거 완전 투명이에요. 아, 여기 위에 붙이려 했는데 그럼 잘 안 보이겠구나. 그래도 우선 잘라봅니다. 이게 후백 처리가 들어가 있으면 색깔 있는 배경에 붙여도 되는데 그냥 완전 투명이라서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붙이고 싶었는데 아니면 얘를 여기에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흰색 종이에 붙인 다음에 다시 자르는 거죠. 그러면 흰색 테두리 있는 스티커로 만들 수 있는데 귀찮은데 얘 옆에 붙이긴 좀 그래요. 얘는 럭키하지 않은 표정이야. 아, 여기 붙이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여기 폼텍 라벨지에다 붙인 다음에 자르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쓰던 방법인데 오랜만에 다시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이게 스티커라서 따로 풀칠을 안 해도 돼서 편해요. 여기 글씨 쓰려고 했는데 그냥 이걸로 채워버릴게요. 이렇게 붙여버리고 그래도 조금 허전하다면 여기 옆에 비는 게 좀 허전하죠? 이거 세 칸만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세 칸만? 여기에 이렇게 딱 세 칸만 붙이겠습니다. 어, 근데 투명이라 이게 색깔이 있는 덴지 없는 덴지 안 보인다. 이렇게 허전한 공간도 채워주고 이제 글씨 써볼게요. 날짜는 이 앞에 일기랑 이어지는 거라서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번에 못 썼던 카페 리뷰를 적어봤습니다. 혹시 익선동 가신다면 사사랑 산스 카페 추천드려요. 조금 허전할까 걱정했는데 글씨 쓰고 나니까 생각보다 허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조금 신경 쓰이네요, 여기랑. 작가님이 덤으로 주신 요 키스컷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이런 애매한 공간 채우기에는 역시 키스컷이 최고예요. 이렇게 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다꾸는 요요리 스티커로 해줬습니다. 마테랑 스티커 색감이 차분해서 가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날짜 붙여서 일기만 썼었는데 이렇게 카페 이름 붙여서 리뷰 적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다꾸 끝! 그러면 다음은 수소이 택배 뜯어볼게요. 키스컷 하나랑 스티커들이랑 그리고 랜덤팩 구매했고요. 이거는 덤인 것 같아요. 이 봉투가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오프라인 페어 갈 때 이런 작은 돈 봉투 쓰면 좋은 거 아시나요? 이게 딱 돈 크기라서 가지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이 조그만 모조지 너무 귀여운데요? 완전 딱 네임택 같이 생긴 이런 작은 모조지예요. 간단하게 타이틀 적어서 붙이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덤으로만 나온 걸까요? 아니면 판매도 하시는 걸까요? 너무 귀여운데요? 이렇게 큰 모조지 도무송도 있고 이것도 모조지 도무송. 아 모조지 도무송을 항상 이런 느낌으로 주시는 건가 봐요. 덤으로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복 조각. 다섯 개를 모으면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저는 바로 다섯 개를 모아버렸네요. 다음번에 구매할 때 이거 인증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자그마한 모조지들이 있어요. 이런 미니 모조지들 너무 귀엽습니다. 그러면 뭘 먼저 뜯어볼까? 구매한 거를 먼저 뜯어봐야 랜덤팩에서 중복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부터 뜯어볼게요. 우선 떡 메모지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몽글몽글 말풍선 떡 메모지입니다. 장수도 여유있게 있고요. 하늘색 바탕에 이렇게 말풍선이 있어요. 글씨 쓰기도 좋을 것 같고 활용도가 좋은 사이즈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먼저 무거운 애출 스티커, 소소이에서도 이렇게 사람 캐릭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스티커는 이렇게 테두리에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짐을 바리바리 싸서 외출을 했는데 닭구짐 챙겨서 외출한 것 같아요. 다음은 빈티지 무드 스티커. 제가 좋아하는 창문이나 문 같은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사람 캐릭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 옷 입은 것도 귀여워요. 다음은 깨끗하게 쓱싹쓱싹 스티커인데 몰랐는데 이거는 투명 재질이에요.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집안일 모먼트가 가득 있습니다. 제가 아직 영상에서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요즘 새로운 다꾸 스타일로 다꾸를 하고 있어요. 물론 기존의 다꾸도 계속 할 거지만 요즘 타임 다이어리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이어리를 매일매일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런 작은 피스 붙이기가 좋아서 요즘 이런 작은 스티커 모으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 다이어리는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다음은 취미생활 스티커. 이것도 투명 재질이고요. 이거는 스티커 바인더 보면서 뿌듯해하는 것 같고 이거는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밤에 다꾸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다음은 집이 최고 스티커. 이거는 모조지 재질의 스티커네요. 여기도 사람 캐릭터 있고 고양이도 같이 있어요. 이렇게 글자 들어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스티커. 아이들이 이렇게 메이드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들고 있는 메뉴도 다 다른데 여기 사직서도 들고 있네요. 일이 너무 힘든지 그만 좀 시키세요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은 리본이 좋아 스티커. 이거는 이 파란 리본이랑 세트로 나온 도안이에요. 중간중간 파란 리본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소이는 이 차분한 색감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파란 리본을 달자 모조지 스티커 팩이에요. 여섯 가지 도안이 두 장씩 들어있고 여기도 파란 리본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필통이고 이거는 헤드셋인데 핑크 리본이네요. 이거는 책, 여기 글씨 쓰기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복조리 파우치, 여기 소소히 라벨도 달려있네요. 이것도 다이어리, 여기 파란 리본 있고요. 마지막은 카메라입니다. 칼선도 다 들어가 있어요. 다음은 여름 계획표 스티커. 이거는 조금 독특한 점이 배경에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칼선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떼어냈을 때 배경에 있는 그림도 같이 보이는 게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그림이랑 글씨가 세트인데 라면도 먹고 낮잠도 자고 커피도 마셔요. 다음은 따뜻한 피크닉. 이거는 배경이 연노랑 컬러이고요. 봄에 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피크닉을 가서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다음은 스위트홈 스티커. 이거는 캐릭터는 조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라인 드로잉 같은 스티커예요. 소소이 작가님의 이런 그림체가 너무 귀엽습니다.
다음은 겨울 간식 스티커. 이렇게 키링처럼 아이들이 매달려 있어요. 같은 도안이 두 번씩 있어서 아끼지 않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크리스마스 나이스 스티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미리 사봤습니다. 이거는 앞에 스티커들보다 피스가 큼직해서 한판 닦고 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같이 나왔던 스노우 빌리지 스티커예요. 같이 써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물에 눈 쌓인 모습이 아주 예뻐요. 마지막은 통통 알파벳 스티커이고요. 연핑크랑 진핑크 두 가지 다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테두리에 이렇게 검정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태 스티커들이랑 써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소이 스티커들이랑 색감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랜덤팩을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열려있긴 하지만 저도 처음 뜯는 거거든요. 과연 중복이 있을지 궁금해요. 총 6장이 들어있고 저는 할인해서 8,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앞에는 중복이 아니에요. 뒤집어놓고 한 장씩 볼게요. 먼저 케이크 부티크 스티커. 이거는 투명 재질의 크리스마스 스티커네요. 아마도 제가 구매했던 게 재작년 크리스마스 스티커이고 이게 작년 크리스마스 스티커일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이 섬세한 스티커이고 캐릭터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이것도 한판 닦고 하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식빵을 맛있게 먹는 방법. 이렇게 식빵 탈을 쓴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또 빵순이라서 이런 빵 스티커들 좋아하거든요. 배경에 핑크 컬러 들어가 있는 것도 예뻐요. 다음은 마이 드로잉 노트. 오, 이 스티커는 못 봤던 것 같은데 모조지 재질이고 이렇게 배경에 컬러가 있어요. 그냥 컬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줄 있는 다이어리 느낌? 그게 배경에 들어가 있어서 스티커랑 같이 떼어집니다. 진짜 노트에 끄적끄적 그림 그린 듯한 느낌의 스티커예요. 다음은 닭구 동아리. 이것도 모조지 재질의 스티커이고요. 학교의 풍경이에요. 이렇게 책상 4개 붙여서 같이 동아리 수업을 하고 있나 봐요. 교복 입은 아이도 귀엽습니다. 다음은 얌 달콤 카페. 오, 이것도 모조지 재질이네요. 글씨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배경에 연두 컬러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디저트나 음료가 있어요. 마지막은 다이어리 스티커 컬러. 컬러 버전인 거 보니까 흑백도 있나 봐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 타임 다이어리에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각할선 안에 그림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약간 고전 스티커 느낌이에요. 도안은 이렇게 두 번이 반복인데 배경 컬러가 달라서 다른 느낌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중복이 없었네요. 이렇게 6장 들어있는 건데 제가 구매한 스티커들이랑 하나도 중복이 없었습니다. 작가님이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해주신 걸까요? 6장 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키스컷도 보여드릴게요. 줄줄이 데코 키스컷. 이거는 화지 재질의 키스컷이고요. 이렇게가 한 패턴이에요. 줄줄이 데코라는 이름답게 이렇게 줄줄이 같이 뜯어지는 키스컷입니다. 구간 나눌 때 라인 느낌으로 쓰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여리여리한 유태이고 소소이답게 컬러감도 엄청 은은해요. 구름, 클로버, 고양이, 리본, 디테일이 다 귀엽습니다. 제가 예전에 화지 재질 키스컷을 엄청 좋아했는데 요거 봐요. 너무 예쁘죠? 이런 거는 종이에 붙이면 더 예쁘거든요? 진짜 착 스미는 느낌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종이에 붙였을 때 화지 재질은 빛 반사도 없고 아주 예뻐요. 요즘은 투명 키스컷을 더 많이 샀던 것 같긴 한데 저는 화지 키스컷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키스컷까지 보여드렸고 다꾸 또 한번 해볼게요. 쓸만한 스티커들을 골라왔습니다. 이세 가지 스티커를 조합해서 쓰면 될것 같고 떡 메모지도 자리 채우기 좋을 것 같고 덧물어주셨던 모조지들도 같이 쓸수 있으면 써볼게요. 그리고 알스는 이걸로 붙일 거예요. 우선 마테부터 붙여볼게요. 소소히 스티커 너무 예쁜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마테들이랑은 무드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게 컬러가 연해서 좀 괜찮을 것 같고 좀더 여리여리한 게 낫겠죠? 아니면 코튼월드. 코튼월드도 은은한 편인데 이렇게 보니까 진해 보이네요. 어울리는 거를 찾았어요. 이 커튼 마테로 붙이겠습니다. 약간 하늘색을 메인으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이 마테는 칼선이 진짜 극악 난이도인 것 같아요. 밑에 다 찢어졌어.
그러면 스티커 붙이기 전에 떡 메모지부터 붙일까요? 하늘색으로 사길 잘했다. 제가 섞어서 쓰는 다꾸를 평소에 잘 하지는 않아서 어떻게 붙여야 할지 고민이에요. 우선 큼직한 게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작고 이건 안 되겠지? 이것도 괜찮고 이런 걸로 그냥 채워도 괜찮을 것 같고 아 모조지팩 제가 산 것도 있어요. 색감이 맞는다면 이거를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와 막막하네. 우선 손 가는 대로 한번 붙여볼게요. 조금 자리 채울 게 필요해서 이걸 하나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이런 느낌? 그리고 낮에 잠깐 외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도 어울릴 것 같은데? 조금 뜬금없지만 문도 하나 붙여보고요. 공간이 조금 떠서 아래에 마테를 은은한 걸 붙여줄게요. 폭포기 작가님 얇은 마테 중에 하늘색을 붙이고 싶어요. 근데 이게 핑크 노랑도 반복이 돼서 이걸 하늘색만 잘라서 붙이거나 아니면 이 버전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색이 반복되는 건데 너무 하늘색만 넣는 것보다 이거를 붙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잘 보면 유태랑 무태가 반복되거든요. 유태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컬러 다양한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걸로 붙일게요. 유태만 골라서 붙여야지. 이제 다이어리가 조금 부풀어서 여기 가운데 자를 때 힘들어요. 다음에는 커버를 벗겨서 페이지를 좀 넘긴 다음에 평평하게 만들어서 써야겠어요. 유태만 붙이는 게 자연스럽겠죠? 여기 몇 개가 무태인데. 그러면 여기를 자르고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를 조금 남겼어요. 여기를 이어서 붙여줍니다. 간격을 자연스럽게 잘 보고 붙여준 다음에 여기가 마테가 두 겹인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를 잘라줘요. 마테가 두 겹이 다 잘리게. 그리고 남는 부분을 떼어줍니다. 아래 있는 것도.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서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래에도 마테 붙여줬고 이건 우선 여기다 붙일게요. 아 이거는 스티커가 아니라 떡 메모지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공간을 다 채울 수 없을 것 같아서 우선 큼직하게 이거를 자리를 딱 채워주고요. 아 가운데가 안 맞아. 옆에 공간이 조금 비는데 스티커를 하나 더 붙이기에는 좀 좁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딱 옆에 붙이면 이게 들어가려나? 좀 근데 위에가 허전하죠? 아니야 그냥 얘를 가운데에다가 붙이고 양 옆에 허전한 공간을 무시하겠어요. 그리고 얘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얘를 조금 아래로 옮겨서 붙입니다. 됐어 이제 여긴 다 채웠고 피스 크기가 작아서 꽉 채우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작은 피스로는 한 판 다꾸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여기 창문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창문을 또 넣는 것도 좀 별로일 것 같고 우선 이쪽도 좀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사람 캐릭터? 얘네 둘이 왠지 커플룩 같지 않아요? 느낌이 비슷해서 귀여워. 알스라도 조금 붙여볼게요. 다 채울 수 있을지를 알파벳이랑 날짜 붙이면서 봐야 되겠어요. 근데 소소히 스티커보다 이 라인이 많이 진해서 같이 붙이니까 알스가 조금 많이 튀네요. 얘를 떡메모지랑 살짝 겹쳐서 붙이려고 했는데 여기 뜨는 공간이 어색해서 그냥 올려줍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공간이 조금 남아서 리본을 하나 붙여주는 거지. 아 그리고 여기는 키스컷을 붙일게요. 여기를 일자로 끊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색 리본? 컬러가? 둘 다 귀여운데 리본으로 붙이겠습니다. 와 이거 잘 붙여야겠다. 사실 다른 브랜드 제품을 섞어서 써도 되는데 왠지 오늘은 이 택배를 뜯었기 때문에 소소히 약간 온브랜드 다꾸처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남은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리본 짧은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연결하는 느낌으로 쓰는 건가? 얘는 여기 위에다 붙여야지. 아까 붙이려다가 못 붙였던 컵 여기 위에도 조금 채워주고 집이 최고.
여기를 끊어줍니다. 조금만 더 채우고 끝내고 싶은데 뭘 채워야 될지 모르겠네. 이 색깔도 어울릴 것 같죠? 이거는 미니 라벨이에요. 근데 붙일 공간이 마땅히 없네. 여기 붙일까? 그냥 여기를 채울게요. 이거는 그럼 여기다가 붙여야겠다. 아, 그리고 날짜 붙여줄게요. 날짜를 여기 위에다가 붙일까요?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도 조금 꾸밀게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글씨로 채우겠습니다. 글씨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글씨까지 다 써줬는데 마지막에 엄청 대충 적었어요. 평소 하던 스타일이랑 달라서 약간 혼란스럽긴 했는데 글씨까지 적으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역시 공간 채울 때는 이런 모조지 스티커나 떡메모지 붙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닦고도 끝! 오늘은 택배 뜯고 닦고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구매한 스티커 바로바로 써주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물론 택배가 온 지는 조금 됐지만 그래도 뜯어서 바로 써서 기분이 좋아요. 어쩌다 보니 완전 다른 느낌의 브랜드를 써봤어요. 첫 번째는 요요리와 친구들 제품으로 해봤고 두 번째는 소소이 제품으로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색다른 스타일의 다코도 많이 도전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